안녕하세요. 저는 셀프 인테리어랑 일상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서경입니다. 제가 원래 집순이라서 잠옷만 거의 입고 지내는데요. 이번에 이제 옥상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 영상에 옷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리고 룩북 요청도 종종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룩북 찍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찍게 되었습니다. 룩북 찍으면서 그 잠옷 정보도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영상 뒤편에 잠옷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테이프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일단은 첫 번째 옷입니다. 지금 나이키 에어포스에다가 갈색 골덴 바지랑 크롭 니트랑 갈색 가방 이렇게 입어줬고요. 이 갈색 바지는 진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는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고 그 정확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다 적어둘게요. 조금 통이 있는 그런 갈색 골덴 바지고 이게 사실 기장이 좀 더 길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자른 거고요. 근데 괜히 자른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긴 맛에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둬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롭 니트도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팔이 진짜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완전 무슨 긴팔 원숭이 같이 요런 상태라서 꼭 접고 입는데 접어도 기장이 깁니다. 팔이 이렇게까지 내려와요. 거의 손이 안 보이는? 근데 이것도 되게 잘 입고 있어서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잘 입는 니트고 그리고 여기에 갈색 가방을 매줬습니다. 이것도 지그재그에서 구매했어요. 아까 그대로 갈색 바지에 지금 연두색 니트를 입어줬어요.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한 거라서 정보는 따로 없고요. 근데 색깔이 갈색이랑 연두색이랑 좀 잘 어울려서 이렇게도 입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골덴 바지에 네, 상의 니트만 바꿔줬고요. 그리고 호피 가방을 입었습니다. 이 니트 조끼는 2년 전쯤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니트 조끼는 긴팔보다는 반팔에 입는 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팔에 입어줬고 그리고 이렇게 호피 가방. 이 호피 가방도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한 건데 질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질을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편하게 입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끼 니트도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는 갈색 바지에 위에 니트 박시한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어줬고요.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진짜 오래전에 구매를 한 거라서 정보가 없고 옥탑방 영상에도 업로드가 됐었어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룩들은 거의 이제 옥탑방에서 입고 나온 옷들이에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도 골든 바지 니트만 바꿔줬습니다. 초록색 배색 니트고요. 이것도 최근 업로드한 영상에서 니트 정보를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배색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달아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고속터미널을 종종 가서 구매하는데
사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파는 옷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질이 안 좋은 옷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옷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이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있는데 가격이 더 저렴하다. 그러면은 그 옷을 구매해 오는 편입니다. 이것도 그런 옷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계속 쭉 입고 나왔던 갈색 바지에 아우터까지 입어줬어요. 이거 숏패딩도 좀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것도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안에는 아갈 패턴 니트랑 반팔을 입어줬는데, 조끼는 제가 건대 오프라인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한 2년 전에 구매를 한 거라 지금은 없지 않을까. 근데 이거 질이 괜찮았어요.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이 조끼도 처음에 사고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잘 입고 다녔고. 그리고 이 숏패딩도 이게 안에 소재는 아마 웰론일 건데 그냥 편하게 잘 입고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블랙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걸쳐 입기가 좋아서 이것도 잘 입고 다녔어요. 드디어 골덴바지를 벗었습니다. 이거는 부엌 셀프 인테리어 영상 썸네일에 나왔던 옷이고요. 지그재그에서 산 후드예요. 회색과 아이보리가 섞인 오트밀색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기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 약간 가오리 핏이에요, 가오리 핏. 귀여운 아방방한 핏의 허수입니다. 이거는 골덴 치마인데, 이거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구매한 거라 따로 인터넷 정보는 없습니다. 허수를 쓰면 이런 느낌. 썸네일에는 이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도 후드 위에 조끼 패딩을 입어줬습니다. 이 조끼 패딩이 진짜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것도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고.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에 산 진한 갈색 니트고요. 오버핏 니트예요. 그리고 와이드한 면 팬츠랑, 그리고 가방은 엘로이 가방입니다. 엘로이 가방. 들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줄도 약간 이렇게 납작한 줄이라서 어깨에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스웨터는 제가 갈색 골덴 바지를 진짜 주구장창 이번 겨울에 입어가지고 갈색 옷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진한 브라운색 니트가 갖고 싶어서 서치해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잘산것 같아요. 이것도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면바지는 제가 진짜 오래전에 구매를 한 거라서 정보가 없어요. 이번에는 좀 장소를 바꿔봤습니다. 여기는 제 드레스 룸이고요. 하늘색 골덴 바지에 에어포스 흰 색깔 신어줬고, 그리고 회색 니트. 이거는 많이들 가지고 계신 아르켓 에코백을 내줬습니다. 하늘색 골덴 바지는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핏은 약간 좀 특이해요. 근데 약간 더 길었으면 예뻤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회색 니트는 구멍이 좀 숭숭 뚫린 이런 회색 니트고, 그리고 안에다가 그냥 흰색 긴팔 티셔츠 입어줬어요. 이건 진짜 오래전에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한 건데 그래서 정보가 없습니다.
다음은 니트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바지랑 신발이랑 가방만 바꿔줬어요. 이거는 진회색 청바지고 이렇게 영상에서 입고 나온 적이 있어서 그대로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세일에서 구매한 포글이에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입기는 조금 얇을 것 같고, 이번에는 아까 그 하늘색 골덴 바지 똑같이 입어줬고, 그리고 컨버스에 크롭 맨투맨 티를 입어줬습니다. 맨투맨은 원래 맨투맨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손이 잘 안 가가지고 제가 크롭으로 자른 거고, 이렇게 그래서 뒤에 이제 프린팅이 조금 살짝 어색한데, 위치가 자르기 전에는 조금 길이가 애매해가지고 손이 잘 안 갔었는데, 자르고 나니까 그래도 뭐 한두 번이라도 조금 더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른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너무 짧게 자른 느낌이 있어요. 손만 들어도 바로 살이 보이는. 이번엔 옥탑방에서 입고 나왔던 파란색 맨투맨을 입어봤어요. 이거는 지금 니트 반바지고, 이 맨투맨이 조금 얇아요. 탄탄한 그런 맨투맨이 아니라 얇고 늘어지는 느낌의 맨투맨입니다. 근데 이것도 색깔이 이뻐서 구매를 했고, 아마 옥탑방에서 셀프 인테리어 할 때는 그 추리닝을 입었었어요. 이번에는 연청에다가 제가 자주 입는 회색 맨투맨 티를 입었고요. 이거 맨투맨이 분홍색 자수? 이런 그래픽이 있어요. 회색이랑 이 분홍색이 이렇게 조합된 게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거는 지그재그? 그리고 연청은 제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구매를 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와이드한 연청.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셨던 체크 바지고요. 이건 제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구매를 했고, 근데 인터넷에도 이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여름 바지예요. 약간 냉장고 바지 같은 그런 재질이고, 굉장히 그냥 잠옷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검은색을 먼저 사고, 이걸 사고, 어머, 이 고무줄 어디 갔어? 이 검은색을 먼저 사고 마음에 들어서 이 초록색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입고 있어요. 집에서 잠옷으로도 입고, 그냥 간단한 외출복으로도 입고, 이렇게 두 가지 잘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 막 꾸미고 하는 영상에서 나왔던 잠옷인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는 오르시떼 잠옷이고요. 아마 잠옷 전문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재질도 괜찮은 것 같고 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저는 S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S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잠옷이 마음에 들어서 또 다른 잠옷을 제가 이번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것도 얼른 보여드릴게요. 뭐 오르시떼에서 두 번째로 구매한 잠옷이고, 이거는 아까 그 잠옷이랑 좀 재질이 달라요. 되게 좀 얇은 소재고, 약간 봄? 초여름? 이런 계절에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소재의 잠옷입니다. 좀 얇은데 촉감이 좀 좋아요, 저것보다는.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 제가 살 때는 S 사이즈가 품절이어서 M 사이즈를 구매하긴 했는데, 그냥 입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기장이 좀 길다 보니까 화장실에 물기가 있으면 이게 자꾸 닿아서 여기가 젖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S 사이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얇은 재질이라서 좀 후줄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이번 잠옷은 오르시떼에서 세 번째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오늘 배송이 왔어요. 그래서 택도 아직 안 뗐고 파란 스트라이프의 잠옷입니다. 그리고 재질이 아까 그 첫 번째 잠옷보다는 조금 얇아요. M 사이즈는 저한테 좀 큰 것 같아서 이거는 S 사이즈로 주문했거든요. 이게 길이가 딱 맞아서 화장실 가도 젖지 않을 것 같습니다.